안녕하세요. 논현동 창구신당입니다. 오늘은 뭔띠하라고? 뱀띠요. 뱀띠. 나한테 귀인이 되는 띠, 도움이 되는 띠.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가 됐던, 부부 인연이 됐던, 또 사업 파트너가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이렇게 해서 띠별로 뭐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잘하면 조금씩 맞춰가면서 살면은 어느 정도 아무리 안 맞는, 예를 들어 살이 들었다든지 뭐 충이 들었다든지 하더라도 서로 내가 마음을 좀 열어놓고 덤벼들고 내가 잘하면 조금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자, 뱀띠하고 맞는 띠, 닭띠. 닭띠분들이 뱀띠하고 참 보면은 삼합이죠. 그리고 합이 들었어. 뱀띠하고 닭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 융합이 잘 됩니다. 합이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연인의 인연을 맺는다든지, 부부 인연을 맺는다든지. 닭띠는 조잘조잘조잘 하잖아. 뱀띠는 피해. 이렇게 부닥쳐서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그래서 많이 피해 다니는 격이고, 또 닭띠분들이고 뱀띠는 또 학이 들고, 닭띠분들도 부지런한 게 있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모아드리고 머리를 쓰고 딴 쪽으로 막 예를 들어 사업 구상을 한다든지, 닭띠가 뱀띠한테 많이 도움을 주는 격이지. 응? 또 뱀띠분들은 많이 내가 헤쳐나가. 하나 고집을 부리면 그 고집을 절대 꺾지 않고 그걸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문이 되게, 승산이 있게끔 일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두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인연을 맺는다든지, 닭띠분하고 뱀띠분들하고는 뱀띠한테 닭띠가 도움을 주고 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띠분들도 소는 참 우직하지. 고집 있지. 성격 있지. 소하고 뱀은 싸우지 않아. 그냥 소가 피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뱀한테 덕을 줘. 또 반면에 여자분들은, 여자 뱀띠고 남자 소띠면은 여자가 소띠한테 덕을 줘요. 재물을 끌어다 준다든지, 아니면 진로를 딱 정해서 돈을 벌 자리, 돈이 들어올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덕이 있거든. 그래서 여자분이 뱀띠고 남자분이 소띠라면 그 궁합도 괜찮습니다. 궁합도 결혼의 궁합, 인연의 궁합. 인연을 맺는다고 뭐 다 이렇게 합이 들었다고 해서 다 결혼을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격에서나 이렇게 띠상으로 12지간에서도 좀 맞아야 된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뱀띠, 닭띠, 소띠 삼합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맞는 건 조금씩 양보하시고, 또 분명히 말해서 소띠는 우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뱀띠는 또 요물사물이 있어. 돈 벌어들인 재주, 어디가 돈이 보인다, 아니면 또 고집도 있어. 소띠도 고집이 있지만 뱀띠도 고집이 있습니다. 이 뱀띠는 파고 들어가는 직성이 있고 끝까지 그 뿌리를 팝니다. 그래서 이득이 나한테 쥐어져야지만 그 일을 내려놓는 이 직성이 있거든. 소띠분들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일을 해야지 하면은 그를 우직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직성, 끝을 보는 직성이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괜찮습니다. 또 어디다 같이 투자를 한다든지, 두 소띠 뱀띠는 고집들만 안 부리면은 서로 덕이 되는 그런 합이 들었습니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시고, 또 연인의 인연도 마찬가지. 양보성만 조금씩 가지시면 이 두 분들은 합이 안 들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궁합들이 괜찮고, 뱀띠한테 소띠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띠도 어떻게 보면 뱀띠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띠야. 말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말은 굉장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역마살이 있지. 많이 활동성. 근데 뱀이 못하는 거를 말이 좀 물어다 주는 그런 게 있거든. 여기도 말띠하고 뱀띠도 사업 파트너로 괜찮습니다. 동업자로도 괜찮고, 또 부부 인연으로도 식욕, 다툼, 싸움 이런 게 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또 말띠도 뱀띠한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보면 우직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분들도 사업 파트너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귀인도 될 수가 있고, 말띠가 뱀띠한테 귀인이 될 이 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뱀띠, 용띠. 용하고 뱀하고는 싸움이 안 되지. 용이 많이 참아주는 거고 뱀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인연으로 맺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인의 인연도 괜찮고, 또 여기도 재물은 용은 쥐고 들어올 때는 뭉텅뭉텅 쥐고 들어오거든. 근데 또 용이 못 부리는 잔머리를 뱀이 부려줘요. 요사 둔갑을 떨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투자 안 할 때도 하게 되고, 뱀이 그거 요물을 떨어주기 때문에 뱀은 길을 열어주고 용은 재물을 쥐고 들어온 겁니다. 사업적으로도 괜찮고, 여기도 연인, 인연, 부부
이런 걸로도 합의 들었다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띠만 보고 이거는 참고로 듣는 거지 어느 분들이나 누구나 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 누가 뭐 따고 궁합 맞습니까 하고 먼저 연애하진 않거든. 매일 하는 소리야. 다 저질러 놓고 배 불러 갖고 여기 와서 궁합 맞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 근데 궁합이라는 건 합이라는 거는 아무리 100% 좋네 안 좋네 해도 50대 50입니다. 50들은 본인들이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잠시 자 그냥 이렇게 합이 들었네 안 들었네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갈 수 있네 이런 것만 좀 받으린 거지 100% 다 여러분들이 맞다는 건 아니니까. 나 우리는 어 뱀띠가 소띠를 만났는데 왼수같이 그냥 잡아먹으려고 해요 막 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 그거 막 하지 마시고 안 맞네 왜 이렇게 안 풀려 할 때는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여지니까. 감사합니다.